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조각과 문양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mm, 높이 23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를 176mm, 하이트는 23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70mm, 하이트는 230mm, 호리젠털 디바이더스는 3,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의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신 후 호리젠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드가 화면 중앙에 위치함을 확인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근 후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모두 해제한 후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그리드를 모두 선택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스트로크 색상만을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도형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체 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뷰, 오버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바탕 화면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작업창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여 수직선을 그립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을 그리게 되면 수평, 수직, 대각선을 정확한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7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테이드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직선의 가장 아래 끝점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72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72도로 선이 복사됨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3번 눌러 앞서 실행한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시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고 직선의 끝점을 연결하여 오각형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의 직선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도 Alt를 누른 채로 직선의 맨 끝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60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처음에 선택한 직선을 다시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로 이번에는 위쪽 끝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마이너스 6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뿔 모양으로 생겨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삼각형 직선 두 개를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3번 눌러 반복 실행합니다. 셀렉션 툴로 오각형의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채로 복사하면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끝점을 정확히 맞추고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Line Segment 툴로 끝점을 연결합니다. 방금 그린 직선들을 선택한 후 Rotate 툴을 이용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앵글을 72도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3번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도형의 위쪽 부분을 확대한 후 Line Segment 툴로 위쪽에 짧은 수직선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도 그리는데 이번에는 살짝 기울어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flect 툴을 누르고 Alt를 누른 채 중앙점을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고 위쪽에 선을 4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린 부분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로 반복 복사합니다.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여 부족한 선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클릭하면 폴리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이드 수를 1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15각형의 폴리곤이 나오는데 Alt-Shift를 눌러 기존 도형보다 살짝 큰 크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중심점을 클릭하여 앵글을 12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여 외곽에 15각형과 안쪽의 도형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체 구가 완성되면 셀렉션 툴로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 스트로크 정도를 0.6 정도로 설정하여 디자인 도구와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수치는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두께와 비율을 확인하여 그리도록 합니다. 선택된 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ompound Pass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오브젝트, Pass,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석성으로 변경합니다. Ctrl-E를 눌러 오브젝트를 모두 잠그고 펜 툴을 선택하여 오각형의 삼각형 면에 맞는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을 마이너스 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복사된 삼각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Tool로 바깥쪽 삼각형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복사된 안쪽 삼각형의 면색을 선색은 없음 면색은 C20, M16, Y16,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Rotate Tool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도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72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D를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삼각형들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도형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전체를 선택한 후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구름의 곡선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런 문양의 곡선들을 그린 후 계속 이어서 펜툴을 이용하여 그런 문양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많이 포함된 도형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완성된 동영상으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하고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 문양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 화면을 이동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면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로고를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복사하여 크기를 수정해 줍니다. 만들어진 세 개의 사각형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아래로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만들어진 로고를 모두 선택한 후 면색을 C0, M0, Y0, K7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로고를 완성합니다.